일명 공갈낚시라고 하는 이 방법은 가짜 미끼로 고기를 유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끼인 줄 알고 물어요. 저희가 이렇게 까딱까딱하면 그게 있는데 이제 물면은 좀 묵직하거든요. 그때 이제 막 끌어올리거든요. 한 곳에만 있으면 없으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큰 거 하나 잡아야지. 어머니의 바람처럼 꼭 큰 문어가 걸려들기를 바라봅니다. 수심이 얕은 곳에서 사는 작은 물고기들은 낚시에 섰던 사람들도 손쉽게 잡아올릴 수 있는데요. 신호가 뭐 바로 어디 우리는 잡어 사냥꾼. 일명 우리는 잡어 사냥꾼. 요즘은 수심이 얕고 수온이 낮지 않은 곳에서 때를 지어 사는 학꽁치가 많이 잡힌답니다. 학꽁치는 작지만 살이 단단하고 고소해 맛이 좋은 생선입니다. 살짝 소금 이렇게 뿌려가지고 프라이팬에다 이렇게 꼬무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 예, 이렇게 그냥 꼬무어도 기름이 잘잘잘 흐르면서 그 이렇게 속에 있는 이렇게 뼈가 있거든. 뼈만 그대로 발라지고 살만 그대로 이렇게 입속으로 쏙쏙 들어가 버려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 말이 무섭게 잡어 사냥꾼의 손에 걸려드는 학꽁치. 잡는 재미,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잡어 사냥꾼 김현수 씨가 잡은 고기를 들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다른 팀과 회를 나눠 먹기 위해서인데요. 싱싱한 학꽁치는 비닐을 손질하고 내장만 제거하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멀리. 우리 이거 검은 걸 먹으면 안 돼. 이게 검은 거를 잘 발라내야 된다고. 뭐 그래 찍어 먹으면 돼 이렇게. 와, 간단해. 어찌보면 맛이 맛있다. 어쩌니까? 기가 막히네. 묵어먹은 이야기를 하셔야지. 학꽁치로 인연을 맺은 훈훈한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려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 이거 집에 못 가. 아, 나 이거 뭐 바닥에 걸린 줄 알았어. 김흥란 씨가 드디어 문어를 잡아올린 겁니다. 대왕 문어의 출현으로 흥분을 감출 수 없는 김흥란 씨. 나 이제 안 가. 감기 걸려봐. 핸드폰. 자기 핸드폰 찍어줘 빨리 나 이거. 아이고 밑밥 불안해 버렸네요. 아니 이제 지금 나올 시간이야. 아니 저기 지금 웃잖아. 저 아저씨 갔는데 오징어 나왔어. 대어의 손맛을 본 김흥란 씨는 집에 가려던 남편과 달리 힘이 다시 솟나 봅니다. 대왕 문어가 나왔다는 소식에 어신을 못 만난 낚시꾼들이 일제히 문어잡이에 나섰습니다. 문어를 향한 소리 없는 외침이 계속되는 가운데 묵직하게 빨려들어가는 낚싯대가 보입니다. 바다에서 두레박이 올라오는데요. 바구니가 올라온다. 그 안에 문어가 있습니다. 경황 없이 올라온 문어가 뒤늦게 탈출을 감행해 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